자,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가셔서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치가 좋아서 가는 데는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갈릴리 호수, 또 유대 광야,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걸어 올라가신 길, 거기에 우리가 왜 그곳을 보러 가지요? 예수님이 거기에 실제로 계셨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면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48편이 꼭 성지순례 갔을 때 받았던 은혜를 우리에게 되새겨 줘요. 이 시편 48편은 예루살렘 성과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을 왜 노래합니까? 오늘 이 시편 48편을 읽으면 이 세계에서 제일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이 예루살렘 성 같고, 세계에서 제일 멋있고 또 높은 산이 시온산 같은 착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읽고 도대체 이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이 어떤 곳이야라고 가봤다면 아마 틀림없이 실망하게 될 거예요.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웅장한 산이나 그렇게 크고 웅장한 성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편 48편을 읽으면 아주 황홀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랬고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했고요. 2절에 보면은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라고 온 누리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이방 왕들이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올라오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 도망쳤다고 나옵니다. 가보고 싶잖아요. 어떤 산이길래 도대체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12절에 보면 시온산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아라. 마치 만리장성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하면 그럴까? 그리고 13절에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고 말합니다.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 예루살렘 성보다 큰성 너무 많고, 시온산보다 크고 웅장한 산 너무 많습니다. 그 풍경과 규모를 보러 가려면 대실망입니다. 그런데 시편 48편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달리 보이고 시온산이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산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 산인지에 대해서 쭉 노래합니다. 우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쁨이 넘친다는 것. 기쁨이 넘친다. 4절에 보면은 원수가 공격을 해와도 안전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원수가 공격해와도 원수가 다 넋이 빠져서 도망가 버리게 된다는 것.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나지! 이런 대답이 금방 나오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런 확신이 있다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실까? 나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할 정도라니까. 지난 연예인 연합예배 가서 이제 그 설교를 했는데 이성미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올 때. 목사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가 가장 사랑하실까요? 그러는데 그만 제 마음속에 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가장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런 확신이 든다니까요. 찬양이 넘쳐요. 10절에, 11절에 찬양이 넘쳐요. 13절에 보면은 영광을 전해주어라.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삶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형편이 다 다르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모든 축복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리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 점이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실까? 내게도 오실까?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계실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좌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실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안 드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특별히 택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한민족을 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길래, 뭐가 부족하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죠. 네. 우리보다도 더 적은 민족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민족, 그것도 다른 나라에 종살이하던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걸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택하시겠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 특별히 잘나서 택하셨다 그러면 그보다 못한 민족은 하나님 택하실 것에 대한 기대할 수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족속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데 미련한 자를 택하고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하기에, 미련하기에, 천하기에, 멸시받는 자이기에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우리는 이제 성전된 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보배 같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 많은 재정을 들여서 그 시간을 할애해서 그리고 성지를 가서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고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고 유대 광야를 거닐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 받아요. 왜? 예수님이 여기를 거니셨다는.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시거든. 그러면 내 삶은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한때 계셨던 그 성지도 그렇게 아주 귀하게 생각이 들고 일부러 돈을 들여서 찾아가서 순례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같이 사시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듣고도 받았으면서도 실제로는 누리지를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반응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신이 내 생명으로 살아가신다는 것을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듣기는 했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가?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늘 주님이 신경이 쓰이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정말 믿는다면 누구를 만나도 밥을 먹어도 어디 길을 걸어도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주님이 신경이 쓰이시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솔직히 지금 현금으로 한 1억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배 진짜 드리기 힘들어요. 그 돈 걱정 때문에. 이거 혹시 누가 또 가져가면 어떡하나. 예배 드리는 중에 계속 지갑을 꼭 붙잡고 그리고 이것도 누가 빼가면 어떡하나. 돈 있는 곳에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계속 확인하고 돈 1억만 지금 내 몸에 있어도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생각이 나고 그렇다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계시다면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이 계시다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믿는다면서도 실제로는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믿음에 있는가를 확증하고 시험해 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믿느냐? 그 엄청난 복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그렇게 믿느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아주 머리까지 짧게 깎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간절. 안 믿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감격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게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하나만큼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집 세상 사람들이 뭐 크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크고 멋있는 집 아니어도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면 끝난 거죠 뭐. 임금님이 계신 곳이 왕궁이죠. 아무리 크기가 작고 초라해도 임금님이 계신 곳이 왕궁이죠. 아무리 빌딩 크게 멋있게 최고급으로 지어놔도 화장실이라고 붙여놓으면 화장실이죠.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같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왜 좋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일할 때, 여러분이 일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황홀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믿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사는 자라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러면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찬양을 받았던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이 나중에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부서뜨려 버립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친밀히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엄청난 축복은 무슨 자격증 같은 거 아닙니다. 이건 지식이나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받으면 그냥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권리 같은 게 아닙니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더 친밀해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비참한 형편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그로 인해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자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게 정말 좋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주 유명한 공직자, 높은 지위에 있는 분, 아주 유명한 유명인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아주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부끄러운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고 이런 일들이 왕왕 생깁니다. 엊그제 무슨 뉴스 보도를 보면서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은밀함에 대한 유혹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진짜 아무도 안 보는 줄 아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마음이 그냥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그런 일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유혹이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늘 내 마음에 계시면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대로 못 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해요.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이 똑같이 살아야 돼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의 행동이나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의 행동이나 다를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오셨으니.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위대한 지성이라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노벨상도 탔고. 그런데 이분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반기독교 책을 썼습니다. 저는 무모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책을 썼냐 말입니다. 그 책을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그 책에 대한 요약만 제가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철학자인 것처럼 조목조목 아주 논리적이고 지성적으로 이 성경책과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 비판을 해놓았습니다.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버트란드 러셀이 정말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정말 그가 연구했다면 저는 그도 예수 믿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가 진짜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랬다면. 근데 저는 마음에 버트란드 러셀이 정말 학자적인 양심으로 기독교를 연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의 평가를 하면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평가가 그가 대단히 호색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 네 번 결혼하고 그러고도 틈틈이 혼외 정사를 즐긴 바람둥이였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가 둘째 부인 도라라고 하는 여인과 같이 살 때는 자기 애인도 같이 살았어요. 집에서 그 부인도 있는데 자기 애인도 그리고 아내의 애인도 같이 살았어요. 자기와 아내 사이에 낳은 자녀와 아내가 그 애인과 낳은 아이와 또 같이 살았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형편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위대한 지성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걸 위대한 지성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가요? 그는 솔직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북스러운 존재였어요. 그가 뉴욕 시립대학의 교수로 임용 결정이 되었다가 그의 이런 생활,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그는 임용 취소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저는 솔직하게 그의 대답을 듣고 싶어요. 정말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가 아니고 그는 솔직히 하나님이 계신 게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대로 못하니까. 마음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래도 좋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는 것이 그래도 좋은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것,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당신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복이라고 믿느냐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은 복이고 우리 가정도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모든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건 출애굽기 32장에서 33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먹이고, 그리고는 칼 들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찔러 죽였어요.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 백성을 버리실 거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겨우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는 그런 징벌은 거두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자, 얼핏 들으면 아주 하나님이 괜찮은 말씀을 하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 내가 이제 진노를 내가 거두겠다. 그리고 천사들이 너희를 인도하러 갈 것이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혼비백산했어.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 모세는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천사들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는 빠지겠다. 이제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같이 있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가는 너희들 다 죽이겠다. 내가 가만 보니까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 내가 빠지는 게 너희들을 위해서도 낫겠다. 그래, 내가 약속은 했어. 너희들을 출애굽 시킬 때 가나안 땅에 들여다 주겠다고 약속은 했다. 내가 지키기는 하겠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 대신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빠지겠다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와 같이 계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매달립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알았다 알았다. 이제 그만해 그만해. 내가 떠나지 않으마. 내 말 내가 다 들어주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붙잡는 이유가 뭐지요? 모세는 아는 거예요. 가나안 땅 축복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서로 우리가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도 그게 훨씬 낫지. 모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뭐 그 정도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래 천사들이라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냈다면 금방 가나안 땅 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원하던 내 땅,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얼마나 꿈 같은 일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시고는 결국은 나중에 광야에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바람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죠? 그냥 축복만 많이 주시면 좋지. 계속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노래방도 못 가고 고스톱도 못 치고 그렇지요?
그냥 축복만 주시면 좋지요? 같이 계시는 거는 그냥 좀 부담스럽지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나요? 지난 목요일에 With Jesus Day, 영성일기 축제가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계셨을 거예요. 영성일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특별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올 때 사실 하나님의 뜻인가 마음에 선뜻 이렇게 판단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예배당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큰 예배당을 짓고 교인들을 많이 모으는 이런 목회가 하나님을 꼭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었거든요. 그게 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 교회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지금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당을 짓다가 중단된 상태지만 하여튼 예배당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와서 결국 이 예배당 본당 공사를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까지나 이 공사를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이제는 불법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이 준공을 안 하면 불법 건물이 되는 거예요. 성남시청에 골치 아픈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그러니 예배당 공사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돈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은행에 융자를 부탁을 해서 그것도 기적과 같이 융자가 되는 바람에 결국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은 오히려 힘들었습니다. 왜? 너무 커. 커도 너무 커요.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이 예배당 크기가 저를 누르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선한목자교회는 예배당 크고 웅장하다는 것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소문이 나야 되지만 건물 가지고 소문난 교회는 창피한 겁니다. 건물 크고 웅장한 것으로 소문난 교회, 그건 정말 창피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지간해 가지고는 이 건물보다도 더 소문나기가 어려워요. 워낙 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게 제 마음에 눌림이 됐어요. 하나님은 예배당 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예배당은 이렇게 크게 지었으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예배당 건물보다도 그 믿음이 더 큰 성도들이 되면 되겠구나. 하여튼 예배당 건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예배당 큰 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부터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은 예배당 건물보다도 믿음이 더 큰 성도를 어떻든지 제가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제 목회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 믿음이 되어야 이 건물보다도 더 클 수 있습니까? 선한목자교회 성도를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예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람에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가 되면 아니, 이 건물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보다야 크겠습니까? 아, 선한목자교회 성도를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는데 그러면 된 거죠. 그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예수님,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간증하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계속 나와서 그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 예배당 건물이 전혀 의식이 안 될 정도라니까.
사람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뭐 예배당이 크냐 작으냐 전혀 신경도 안 쓰이게 되는 일이 가능하겠구나. 그것이 기뻤습니다. 지난주간 새벽기도, 고 지난주간까지 해서 이제는 새벽기도는 한 30분은 먼저 선교 완성과 민족의 통일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여튼 저희 교회 새벽기도는 나오시면 한 30분은 먼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지난주간도 그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기도가 불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새벽기도 하면서 또 마음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새벽기도 나와서 30분 동안 선교 완성과 민족의 통일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도 그 전에 새벽기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기도 제목이 항상 먼저였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한 적도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지만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는 또 내 기도로 왔잖아요. 그게 솔직히 우리의 현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불이 되어지는 역사는 이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쓰시는 예배당이 되었다. 그러면 된 거죠, 뭐. 그죠? 예배당 규모가 크냐 작으냐 따질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했다 그러면 잘 된 거죠.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진짜 한번 안 믿어보시겠습니까? 정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며,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며, 이 민족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새벽에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되는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형편, 처지에 대한 모든 판단과 생각은 다 달라집니다. 저의 어린 시절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그 아버님 따라서 살았던 제 어린 시절을 가만히 지금 기억해 보면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좀 고생스러운 세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집에서 이렇게 산 게 아니고 빌딩에서 거기다가 베니아판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일부는 사택을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집회 공간으로 모여 그렇게 살았었어요. 학교 교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사택이 없으니까 학교 교실을 빌려서 책상을 뒤에다가 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침대 갖다 놓고 그리고는 거기에 전체가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살기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 참 우리 아이들 저희들을 보면서 고생시킨다 그런 생각하셨을 만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었어요. 그 빌딩에서 그렇게 칸 맞고 사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실에서 식구들이 다 그렇게 함께 지내본 경험해 보셨어요? 해보시면 재밌어요. 추억이 있어요. 아주 다른 생각은 전혀 안 두고 그때 생각이 나요. 아버지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낼 수만 있다면 저는 고생한 기억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오히려 재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게 사실이라면, 내 안에 계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은 다 재밌습니다.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그 비밀에 눈이 뜨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게 일하십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심을 복으로 여기게 해주소서. 그리고 더 하소서 주님,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